안녕하세요. 복견하녀 운영 수영수입니다. 이 영상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한의원 김규섭 원장님의 춘화 강의 동영상으로서 골반이라고 하는 골반 변이가 뒤로가 있거나 앞으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정 방법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고는 교정하지 않는데, 자, 엎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하게 하는 장골 교정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니, 특별히 그 장골을 교정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고관절의 변이가 장골을 유발했기 때문에 고관절을 치료해야 되지 장골을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인 제공은 고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식하게 원래 이제 사실 다른 이제 원인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장골이 후방 교정변이 됐으면은 이제 앞쪽으로 밀어넣는 주는 치료하면 되고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 교정됐으면 뒤로 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드랍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후상 장골부 장골의 이제 해박스 랜드마크입니다. 요게 뒤로 오게 돼 있거든요. 후방 회전변이는. 그러니까 앞쪽은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이 뒤로 와 있다면, 저 딱 찍고, 손으로 딱 잡고, 드랍을 올렸어. 숨 들이 마시고, 이제 10m. 이런 식으로 드랍을 치면 되겠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정도 드랍 치겠죠. 숨 들이 마시고, 이제 10m. 숨 들어서 내쉬고 숨 들어서 내쉬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이제 AS 전방 회전되어 있으면 여기 좌골 결절이 뒤로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직하방으로 내려주면 앞쪽으로 가 있는 좌골이 뒤로 오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하방으로 아이고야. 위로 좀 올라갈게요. 어떠세요? 여기에, 이렇게, 좌골 결절을, 이제 앞쪽으로 밀어주면,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 회전됐던 게, 뒤로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골반 교정이라고 하는, 장골의 전방 회전변이, 후방 회전변을 교정하는 방법.